하와이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를 한번 즐겨볼 건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 웬 모바일로 마인크래프트를 즐긴다고? 이 게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게임 마인크래프트 어스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GPS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포켓몬고 아시죠? 그냥 그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막 채집하고 모험하고 그런 게임인데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테스트할 예정이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또 테스트 국가로 선정이 돼가지고 직접 여러분들도 플레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성인 인증을 꼭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겨우 가입을 해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전체 이용가 게임인데 전체가 즐기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직 뭐 게임 자체도 거의 진짜 초창기 버전이기 때문에 정식 버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좀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마크 어스를 하실 수가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게임일지 제가 직접 한번 즐겨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한번 즐겨봅시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포켓몬고 다들 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실제로 제가 직접 걸어다니면서 플레이를 해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지금 살펴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주변에. 한번 눌러봅시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채집이 가능합니다. 예. 소도 있네? 오케이, 소도 얻어보고요. 이거 제가 거의 여러분들과 제대로 즐겨보는 건 저도 처음이거든요. 차차차차차. 오, 모래도 나오고 부싯돌, 화강암. 호호. 이렇게 실제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여기에서는 제가 직접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구해야 되는 진짜 현실 노동 게임입니다. 돼지도 있네. 돼지는 잡아줘야죠. 여기 제가 또 여러분들 샌드박스에 여기 스튜디오에 매일매일 출근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샌박 여기가 좀 차가 괜찮네? 뭔가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시스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소지품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얻은 것들입니다. 꽃소? 이거 뭐요? 이거 제가 그냥 생각 없이 막 얻기는 했었는데 아이템별로 희귀도가 있거든요? 고급 있고 막 희귀 있고 그렇게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시스템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길드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대박입니다. 실제 맵을 여기에 소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건축판을 깔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 실제로 딱 놓으면 자, 여기서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제 건축을 직접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도 팔 수가 있고 쉽게 생각하면 요게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 제가 얻은 재료들로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구 지으면 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죠. 이렇게 건축을 한 맵을 실제 크기 사이즈로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일단 설치해 볼게요. 이렇게. 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실 세계에 마인크래프트 맵이 설치가 된 겁니다. 친구들도 초대가 가능하거든요? 친구도 막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건축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것도 나중에 정식으로 나오면은 실제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건축하면 개꿀잼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마크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련도 있고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립니다. 실제 시간이 걸려요. 곡괭이 하나 만드는데 막 5분 걸리고 막 그래. 확실히 이게 핸드폰 하니까 이제 좀 그 UI들이 잘 보이네요. 아직 태블릿에 최적화가 안 돼서 그런지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핸드폰으로 켰습니다. 자, 이 돼지도 한 마리 쫙 잡아주고요. 돼지 일로 와. 톡톡톡톡톡. 오! 뭐야 뭐야? 에픽? 대박 난 것 같은데요? 저게 아마 좀 희귀한 그런 몹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괜찮네 이거. 이거 개꿀이네. 제작에서 한번 뭐 한번 만들어 볼까? 제가 지금 현재 돌검이랑 돌곡괭이는 만들었는데 철곡괭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철은 제가 또 미리 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재련으로 넘어가서 이제 철을 구우면 됩니다. 철을 싹 다 구워보자고요. 11개. 2시간? 뭐야 이거? 에반데?
아니 철 굽는데 2시간이 걸리면은 그러면은 다이아 같은 거 굽으면 얼마나 걸린다는 겁니까? 진짜 그럼 현질로 하루 정도 막 걸리고 막 그러겠는데 여기서 이제 빨리 좀 얻으려고 하면은 현질하면 되거든요. 루비 한 10,000원어치만 사봐. 여기서 이제 루비를 쓰면은 바로 얻을 수가 있겠죠? 바로 철금 한번 만들어서 아까 보니까 그 모험이 근처에 있던데 모험 찾아가지고 우리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철금 하나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이것도 20분이야? 실화냐? 제가 루비를 샀기 때문에 스킵합니다잉. 그러면은 이게 컨텐츠 속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느리겠네요. 진짜 철 세트 얻으려면은 현실 시간으로 하루 정도 막 걸리겠고 그러겠네. 그냥 좀 여유롭게 즐기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 철제 곡괭이 이것도 하나 필요하지. 30분짜리네요. 야 루비 살살 녹는다. 좋았어. 아 저는 그렇다면 오늘 모험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예, 이 주변에 모험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 여기 근처에 있는 데표? 제일 가까운 모험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가봐야겠다. 어떤 데인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지금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앞으로 가보죠. 자 쭉 가볼게요. 제가 이거 포켓몬고는 안 해봤는데 이게 진짜 운동은 되겠어. 제가 또 지금 굉장히 무거운 캠코더를 한 손에 들고 있어서 팔이 빠지려고 합니다. 예. 네. 어우 이도 바꾸네. 아, 운동 오지게 돼요. 어디 갔어?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와 이거 젠되어 있는 시간 있나 보다. 대박인데? 이게 보니까 모험맵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나 이런 데는 생성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공공장소들 있잖아요. 공원이라든지 예 그런 데서 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엑스 앞쪽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모험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이거 모험 얻는 게 진짜 빡세네 생각보다. 자 지금 이제 모험 할 수 있는 공간 다 왔습니다. 모험만 깔끔하게 얻고 예 저는 빤스런 합니다. 좋았어. 모험 오픈. 자 모험 바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제가 직접 던전 느낌으로 탐사를 할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철기 시대이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오우씨 오우씨 오우 뭐야 이거. 시작부터 거미가 뭐야 에반데? 와 나 죽을 뻔했어 여러분. 이 현실 무빙 쳐야 되네 진짜. 자 여기서 한번 파봅시다. 첫 모험이거든요. 용암 대박. 제가 또 철제 곡괭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 스무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제가 움직여서 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근데 모험이 생각보다 작다 여기는. 아니 뭐 아이템 없어? Nope. 아니 뭐 다이아나 이런 거 없어? Nope. 첫 번째 모험 한번 해봤는데 여기 완전 꽝이다. 자 새로운 모험 하나 떴거든요. 여기는 대박 하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아 하나 얻으면 진짜 초대박이요. 오케이. 뭐야 아까랑 똑같은 건데? 쳐주고 잡고 한번 파볼게요. 우와 우야씨 좀비다 좀비. 오케이 그러면은 철 곡괭이를 한번 쫙 파주고 오케이 일단 좀비는 잡아봅시다. 잡고 일로 와. 나는 철제검으로다가 쳐버린다 이 자식아. 일로 와. 오케이 일단은 뭐 이번 모험도 좀 되게 작은 맵인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앞에 보이세요? 하나 있는 거? 마지막으로 저거 한 번만 딱 한번 봅시다. 아 뭔가 조금 아쉬워서 그래. 신기하긴 한데 이쪽으로 쭉 가면은 예, 또 모험맵 있거든요? 어디까지 가야 되려나? 또 굉장히 멀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너가 또 꿈이 돼 내 삶의 꿈이 돼 미안 미안 미안.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인데 모험 열리나? 조금만 더 앞으로 가야겠네요. 됐어 됐어 플레이. 자 제발 이번엔 좀 괜찮게 빕니다. 자 여기다 한번 설치해 볼게요 바로. 오 아니, 똑같은데 여기는 맵이? 아이 죽어 죽어. 오케이 어디 거미 따위가? 어? 어딨어? 거미 안쪽에 하나 더 있나 본데? 자 여기 파봅시다. 이렇게 현실 무빙 하면서 파야 된다고요. 이거 사람 많은 데서 하면은 뭐 관종으로 오해받기 딱 좋죠? 자 여기 주변 파보고 있는데 와 거미 넘치는 거 봐.
여기 완전 거미 밭이니? 오, 여기 좀 있네, 뭔가. 이게 여러분들 직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원거리 어차피 사거리가 무제한이라서 그냥 계속 하면 돼요. 아, 추워. 겨울에 하기는 참 안 좋은 게임이야, 이거는. 일단은 거미부터 철제검으로 혼내줍시다. 일로 와봐. 일로 와. 어디 도망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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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올라와? 못 올라와? 못 올라와? 오, 시간제한, 시간제한. 잠깐만, 일단. 오. 자, 시간제 걸렸어. 빨리 파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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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이거 던전 시간 제한도 있구나. 어어어어, 잠깐만, 잠깐만요. 조금만,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아직 다 못 팠어요. 아무것도 못 팠어. 아니. 아, 제발. 제발. 아, 야, 이게 무제한인 줄 알았는데, 무제한이 아니네. 쪼까나네. 빌드 플레이트, 예, 이 건축판을, 예, 살 수가 있습니다. 현질로도. 야, 테라스 전망대, 이거는 좀 멋있겠는데? 어쨌든 제가 구매한 빌드 플레이트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깔아봤습니다. 치킨이도 있고.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제가 얻은 것들을 설치가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얻었던, 예, 희귀, 이 진흙투성이 돼지 설치 가능하려나? 오! 오! 실제로 그 마인크래프트에서 있는 그 돼지 아니죠, 이거는? 이게 밑에가 완전 진흙탕이네, 예. 야, 이거 제가 직접 막 성도 만들어가지고 거기 막 뭐 배치하고 이러면은 확실히 좀 미래가 기대가 되는 좀 게임인 것 같긴 해. 자, 꽃소라는 건데 얘도 처음 보거든요? 아니! 야, 이게 진짜 초익이네. 초익이 소야. 야, 꽃소라는 건데 이거 위에 꽃이 박혀있죠? 얘는 실제로 마크에 있나 없나 모르겠네. 하여튼 저는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게 AR로 이렇게 마크를 하니까 진짜 좀 신기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크 어스 테스트 버전이다 보니까 확실히 미완성인 듯한 느낌 많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현실로 돌아다니면서 이 플레이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